대원칠제, 우리 조상님들이 칠칠이 49일던 공부를 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마음, 즉 전체를 위한 대원의 마음으로 전환해서 함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님 대원칠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서로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인연고리 푼다는 단어가, 부모님과 인연고리 푸는 대원칠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인연고리 대원칠제 이랬을 때 내 부모님은 그럼 누굴까? 요런 이제 공부를 해봐라. 내 부모님. 이번 생에는 내 아빠, 엄마가 부모님인데 그럼 전생에 내 아빠, 엄마는 누구일까? 그 전생에 내 아빠, 엄마는 누구 해보면, 와,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전생에서는 내 부모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분들 다 내 부모일 수 있으니까 이분들 다 인연고리 풀어야 되겠네 해서 내가 아는 분들 다 지인들 이런 보기자로 해서 인연고리를 풀어난 게 부모님 인연고리 푸는 대원칠제 이름이고, 49제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49일 동안 그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 삶을 출발하도록 돕는 게, 그게 특별하게 49일 동안 하는 거라서 이름을 별도로 49제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를 조금 여러분 구분해서 기도 신청은 기도방에서 해야 되니까 먼저 기도방에 들어오지 못한 분은 기도방으로 들어오는 초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도방 초대는 우리 여리양님도 할 수 있고 학장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리양님이 이제 공부 사범님이니까.